요. 여러분들 저희 밥 먹고 있어요. 아직 조금만 이따 가서. 아니요? 응, 지금 한 명 들었어요. 정말 일주일의 활동이 벌써 끝이 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약간 체감상 잠을 한 두 번 잤는데 끝난 느낌이에요. 에이. 아, 진짜 현실로 실제로도 두 번밖에 안 자지 않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죠. 아니나? 그건 그것까지 아니야. 약간 그 중간에 기억이 없어졌어. 아니 우리는 그게 없었지. 밤에 자야 된다고 없었지. 어 집에서 아, 그치, 그치. 밤에 좀 대기실에 있을 때 잠을 안 잤었어. 뭔가 우리 좀 귀엽게 나온 거 같아. 그래서 차에서 잤구나. 좀 귀엽네. 대기실 한 번 더 있지 않았어. 방금 엄마가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오늘 인가 카메라 미쳤다고. 근데 인가 오. 진짜 인기가요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인기가요 그 스태프분들도 이번에 레전드 오늘 무대 레전드였다고. 맞아요. 편집해 주시는 분도 진짜 애정을 담아서 편집을 해주셨어요. 되게 많이 찍어. 진짜 되게 놀랐던 포인트가 빰빰빰빰빰 볶음 멜로디잖아. 근데 빰빰빰빰 하는데 다 커 다 바뀌어. 편집해 주신 분이 이제 우리 완전 데뷔 때부터 아 맞아요 맞아 우리 삼삼 무대들 편집해 주셨던 누나인데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짱이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게. 여기 들면 이 배터리도 같이 들어야 돼요. 진짜 이 배터리 없어. 뭐 아니 마크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아 그래? 이제 브로큰 멜로디 브로큰 멜로디스 끝난 기념을 회식하자 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네 정말 앙증맞은 회식을 하고 있어요. 불쌍하다. 이게 아 그러니까 학교 음식. 저희가 그렇게 둥글게. 아, 돌리려면 여기 안 돼. 아니야. 저 바깥 아무도. 누구까지 왔는데? 일단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근데 우리 무슨 연습하러 왔어? 아, 힙하러 왔어. 아, 맞네. 아, 맞아요. 그냥 얼른 배고 뭐 아예 손 야야야 아 그냥 뭐 들어 아니 들어 그냥 이거를 아니 예민한 사람들 막 거의 거기다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난 신경 안 써 우리 팀에서 난 그렇게 전혀 신경 안 써 난 누가 우리 중에서도 신경 써도 난 신경 안 써 그래 철러가 그랬는데 혜찬이가 찍먹 진짜 싫어하는데 나 항상 찍먹으로 먹잖아 일부러 아니 나 찍먹 뭐 근데 나 튀김이 아니 튀김을 아무 말도 안 해. 떡볶이에 내가 찍는 거를 얘가 눈치를 주는 거야 근데 본인은 그렇게 먹어 뭐야? 그래서 그러니까 나만 된대 내가 찍는 국물이 이미 그렇게 되지 않기로 원하는 어? 너를 혼냈어? 어우야 겁나 많은데 안으로 들어갔어 진짜 미안해 다리 안으로 들어갔어 진짜 미안해 근데 나도 아까 그랬어 이거 내 작품이야 그래서 뭐라 할 수가 없어 아 우리 그리고 또 알려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뭐예요? 성공 아니겠죠? 성공시? 네 아 네 이제 아 죄송해요 또 우리 후속곡 곡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아 일단 그 얘기가 있거든요 뭐 옛날에 정해 12시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저희 컴백 다리 나오죠 이제 모든 프로모션을 한 그림으로 쉽게 볼 수 있게 그 달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력이 아니라 자판기 그쵸? 어떻게 보면 아 이해가 되는 거야? 어 에너지 일단 웹사이트 들어가면 열리거든요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에너지 드링크 자판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왜 에너지 드링크예요? 자켓 컨셉이 그래요 맞아 그렇대요 우리도 딱 그 정도밖에 몰라요 맞지? 야 아, 이번에 NCT 드링크 이름으로 또 에너지 드링크 비즈니스를 시작하잖아요 아 굿즈로 엔딩은 이거 약간 살리기가 되게 어려워 아무도 아니 받아준 분 이거 안 받아준 분 그런 건 오히려 받아주지 말고 아무튼 아 근데 진짜 좀 센스포 하나만 해도 어 해? 근데 진짜 뭘 하자 알겠어 나는 진짜 좀 많이 쎄 아 근데 좀 뭐라 진짜 아니, 나는 솔직히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신경 안 쓰는데 난 멤버들이 싫어하지 않아 나는 이거의 틀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싶어 언젠가는 인스타라이브에서 뮤비 티저가 나오기도 전에 음원을 공개하는 아니 그니까 언젠 그냥 틀을 깨고 싶은 거야 어. 의미 없는 짓이야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럴 거면 왜 노래 만들 때부터 그냥 다 인스타라이브 그냥 공개하세요
그 내 기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지 하는지 알았어. 근데 솔직히 그건 있어. 10만 빠지잖아. 나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해도 된대, 해도 된대. 싫어, 안 해. 너는 그냥 스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물을 깨고 싶은 거야. 근데 뭔가 여기 약간 은근 관통한 말이야. 근데 멋있는데. 몸인데?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아이고, 하지 말라며. 아, 하지 말라며. 아, 음원 틀어뜨는 거? 그러니까 큰 소리를 위하는 거 이게. 큰 소리를 위하는 거 이게. 아, 나 몰라.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야, 근데 그렇죠. 아까 아니면 스포 듣기 싫으신 분들은 그럼 이제 귀를. 그러니까 스포 같은 거는 적당히 해. 그냥 적당히. 아. 괜찮아요. 지금 벗어나고. 그래서 뭐야 근데? 아, 뭐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뭐 틀고 싶대. 해도 돼. 아, 몰라 나. 그래. 진짜다. 근데 스포 싫으신 분들은 볼륨을 줄이세요. 오케이 됐어. 나 진짜한다. 진짜 뭐라 하면 진짜 안 돼. 너무 너무 야, 절대 뭐라 하면 안 돼. 약속해. 근데 이것 때문에 나는 또 돌아왔어 진짜. 나는 오히려 더 기대감 팬분들이 더. 아 그래. 맞아 맞아. 나 진 저 진짜 해요. 회사 분들 저 몰라요. 아 뭐야 궁금해. 저희 팬미팅 합니다. 진짜로 잠깐 꺼도 돼요? 나 근데 조금 방금 어떻게 때리지? 아 근데 아 역시 아 너도 그냥 짜릿함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약간 그 이기적이다. 본인의 짜릿함을 위해 본인 혼자만 즐길 수 있게 그런 거잖아. 그래도 약간 그래도 야, 아 그래도 선은 안 근데 좋은 얘기를 꺼냈다 생각하니까 드림랜드 오늘 우리 진짜 아, 재밌게 아, 한번 7주년 22일 맞아요. 우리의 7주년을 그래도 잘 깔았고 내가 근데 깔고 시킨 거야. 맞아 맞아. 다행이야. 난 좀 무서웠어. 그리고 엠비니고 뭐라 그랬나. 그리고 뭐라 그랬나 그리고 뭐라 그랬나. 팬미팅 이번에 되게 좀 특이한 게 팬미팅 네 무대 자체가 아, 360도 맞아 아 맞아요. 뭔가 재밌는 약간 드림랜드면은 처음 봤었구나. 드림랜드면은 막 진짜 놀이공원처럼 막 놀이기구 막 호위대야 다 있는 거지. 있어 있어. 그쪽 가면은 드림랜드 네, 티익스프레스도 있어. 어 그러니까 거기 자유도 다들 진짜 수박해. 진짜 스파게. 아니야, 해도 되지. 맞아. 그럼 끝판이야. 아, 약간 오늘 레피테이션. 아, 방금 좋아. 난 얘가 진짜 스파한 줄 알았어. 난 그 팬미팅 공개 된지도 몰랐어. 난 진짜 그거 몰랐어. 난 진짜 너가 스파한 줄 공개된 줄 알았어. 이게 더 심각한 거. 야, 야 매일 자 나는 자는 시간도 기억이 안 나. 아, 네, 공개. 그럴만해, 그럴만해. 그럴만해. 아니 근데 난 그게 웃겨. 본인은 근데 몰라서 그게 스폰 줄 알았대. 그러긴 했어. 아이고. 진짜 가고 싶어. 아니 그래서 김치찜이야 버거야? 버거지. 아? 김치. 나 이 솔직히 이거 버거야. 맞습니다. 와. 이봐. 아니, 진짜. 이게 참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해. 나는 김치찜. 김치찜은 나한테 그냥 당연한 거야. 숨 쉬고 숨을 배고 심장이 뛰고 내가 컨트롤 할 수 없어. 근데 약간 그거는 손톱 물어뜯는 것 같아. 오~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오 비유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아. 이해했어. 사실 비유해. 책이나 쓰고. 사실 비. 술 씹었어? 아 많이 술 씹었어. 아이고 무슨 뭐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사실 비유 잘했다. 그렇지. 술 씹었어? 아 많이 술 씹었어. 아이고 아이고 무슨 뭐야. 아이고 우리 강아지. 괜찮이 뭐. Yes. Anyway. 아무튼 오늘 12시에 yes가 아니라 오늘 12시에 보게 되는 우리의 이제 앞으로의 많은 날들을 보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크리스마스 같은 거 하면은 달력이 있는데 아, 하루에 하나만 오케이. 하나씩 하자. 하나씩 다 이렇게 해서 딱 크리스마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오늘 12시에 아 재민아! 진짜 동심을 진짜 노래식이요 그냥 이렇게 아무튼 그래도 Please look forward to our new show ISTJ! 뭔가 ISTJ 아띠제 죄송합니다 야 괜찮다 나 오늘 이런 거 아티제 좋아 아티제 나 그 뭐지? 그 뭐지? 요거트 프라스 비엔나 커피 아니야 아티제는 그 뭐야 그 생과일 주스들 아니야 아티제는 그 호두 너가 써볼라 달달하게 너가 써볼라 아티제는 진짜 이해나 아티제 테이크 오케이 우리 2018년 때 진짜로 제일 맛있는 건 단팥빵 아니 그러니까 ISTJ 그러니까 요거트 프라베타가 미국을 만들었다 이 과언이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름이 나오냐고. 원래 이런 아무튼 도라에몽이 단팥빵이야. 애기들 밥 다 먹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 먹었어요? 네. 이제 우리 연습하러 갈게요. 저희의 꿈과 퇴회식은 끝이 났고요. 그만 보자. 자, 건강할게요. 건강을 위하여. 건강하세요. 자, 이번 퍼플 멜로디스 활동 너무 수고했고 어쨌든 이제 Cheers. 몇 주 뒤면 또 다시 ISTJ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Yes. 그 전에 우리 남미에서도 작시오. 재밌게 하고. 즐겁게 보도록 할게요. 예스! 자, 박수! 이만큼 요드림 할게요. 요드림! 아, 안 된다, 이거. 자, 이제 이렇게 갈래. 일단 우리 내일부터 엄청 바쁘잖아. 맞아요. 여러분, 갈게요. 맞아요. 다시 하고 올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더 크게 오늘 12시 확인해요. 고마워.